손자 병법에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 했느니라. 고맙습니다. 하지만 악취 따위엔 끄떡없는 적도 있지. 여섯 번이나 목욕을 했는데 아직도 스컹크 냄새가 나. 아우. 비겁하게군 대가야. 파워 마스크 전사들, 오늘 전투를 위해 우린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왔다. 우리를 이길 순 없어. 어떤 공격을 하든 우린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이야? 이건 넣지 못해, 야와! 나 잡아봐라, 못나라! 와, 좋았어. 붙어보자고. 좋아, 한번 붙어보시지. 완전 느린 모자나? 어? 와우! 와우! 이걸 보고도 날 비웃을 거야. 기력 좀 회복되면 얘기해라.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야 내가 널 맞출 거 아니야. 보리! 어떻게 좀 해봐! 샤샤!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나만 믿어! 내가 갈게, 얘들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되긴? 난 계획대로 잘 싸웠어. 뭐 고양이한테 물릴 줄은 몰랐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바위덩이를 던져서 다 망한 거라고. 정확히 말해 발 던진 건 볼이었죠. 제가 그걸 피하는 바람에 다크님께서 맞으신 거고요. 다시는 어스름계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이제 완전히 해고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우와, 다크님이 어떻게 널 쫓아낼 수가 있냐. 우리들이 같이 쫓겨난 거야. 어서 가자. 파워마스크 천사들이 오기 전에 숨어있을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시원하다. 용, 너도 들어와. 같이 수영하자고. 난 중심 잡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도시락. 뭐? 가보자. 우리랑 우리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마 기습 공격을 하려는 거겠지. 가서 마스크를 가져와야겠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보리, 다시 어스름계로 돌아가게 되면 네 칫솔 좀 써도 되지? 내 건 잃어버렸어. 어이구, 다크님이 다신 안 받아주실 거야. 우린 쫓겨났잖아.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순 없어. 다크님 없인 곧 붙잡힐 거야. 우린 끝장이라고.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잖아. 일단은 피하고 봐야지. 다크가 보리랑 오리를 해고했어? 진짜 잘 됐네. 지금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다. 내 생각엔 그럼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쟤들은 우리 적이라고. 그치만 겁먹고 있잖아. 누구를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가져올래. 용, 잠깐만. 무슨 소리지? 누군지 몰라도 당장 이리 나와. 어서. 와, 이게 누구야? 어, 안녕. 어머, 니들 숲에서 사니? 지금은 그래. 일자리를 잃고 어스름계에서 추방됐거든. 차고가 있었어. 니들 세상은 정말 무서워. 나무들이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 이쪽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아주 쉬워.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잠깐 우리끼리 얘기 좀 할게. 쟤들은 우리 적이잖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손자병법에 나온 말 잊었어?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잖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무턱대고 싸울 게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자고. 그렇게 해서 말썽 없이 지내게 하는 거지.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변장부터 해야겠다. 니들 같은 외모는 여기서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거든. 됐네. 한결 낫다. 에이, 뭐야. 내 꼴이 너무 무섭잖아. 멋진데 왜 그래? 옷 입으니까 너무 덥다. 하지만 화장하니까 이쁜 것 같아. 나를 도왔어. 파워마스크 지원사들과 맞서 싸울 독가비들 차례 뽑아야겠다. 차례로 올라와봐. 왜? 넌 제법 힘께나 쓸 것 같이 생겼구나. 쳐봐. 다음. 열심히 일해주게. 저손님께 먼저 가봐. 이 침대로 결정했어요. 차에 실어줄 수 있지요? 네, 그럼요. 자, 됐습니다. 확실하게 다 실었어요.
오리는 좀 나아야 될 텐데. 자네 뭐 하는 겐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 먹어봐요. 환불을 해달라는데요. 못해. 돈을 다 먹어버렸어. 자네들은 해고야. 왜? 어떻게 너를 해고시켜버릴 수가 있냐? 자,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잘 해야 돼. 걱정할 거 없어. 음식 나왔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아, 두 명인데요. 창가 쪽으로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뒤쪽으로 오시죠. 어서요. 아, 밥 생각이 없어졌네요. 얘들아, 제발 좀 똑똑하게 굴란 말이야. 알겠니? 왜 자꾸 우리 도로 일을 하래? 그냥 딴 사람한테 우리 시중들라고 하고 하루 종일 빈둥대면 안 돼? 그러려면 왕자로 태어났어야지. 왕자로 태어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꿈 깨셔. 어서 숲속으로 가서 잠이나 자도록 해. 일자리 내일 구하자. 파워마스크 지원사들, 오늘따라 더 반갑구나. 자, 새로운 독가비 지원사들을 데려왔으니 잘해보거라. 어, 맙소사. 어서 해치우자.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어, 그치? 아, 조금. 그치만 다크가 어떤 독가비를 내놔도 이길 순 있어. 그래, 한 번에 두 녀석씩만 데려온다면. 둘 다 내 말 잘 들어. 이건 아주 쉬운 일이야. 진공 청소기를 팔기만 하면 된다고, 알았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들여놓으시죠. 아, 공진 청소기요. 진공청소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라더라. 둥그라진 청소기인가? 진공청소기죠. 아니요, 뭐라고 하더라. 징글징글 촉진기라던가. 진공청소기. 우리가 파는 건 이거예요. 진공청소기네요. 마침 하나 필요했는데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지를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 보세요. 보세요, 먼지가 싹 없어지잖아요. 민물이 달린 뿌리 위력이 아주 대단할 것 같구나. 어디 보자. 저기 애니, 보리랑 오리를 채집시키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맞아. 근데 뭐 다른 수가 있어? 있지. 놈들과 싸워서 어스름계로 쫓아보내는 거야. 용, 싸울 생각만 말고 어떻게 해서든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봐. 야, 정말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싶다. 다크님 소리다. 자, 이제. 뭐야? 다크님이 다른 독가비들을 데려왔잖아. 가서 도와줄 거? 하, 그럴 순 없지. 쟤들이 맥없이 쳐야 우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다크님께서 알아주실 거 아니야. 편히 앉아서 우린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야, 잘 가라. 너희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겨...
겨우 쫓아보냈네. 정말로 힘들었어. 하하! 역시 저 도깨비들로는 안 돼. 파워마스크 전사들이 이긴 게 이렇게 좋을 수가. 가자, 누가 보기 전에. 어? 저기 봐. 뭐야, 볼이랑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 아침 먹을 때 깨워주라. 이제 여기 말곤 취직할 데도 없어. 똑바로 잘해. 왜 자꾸 소리를 질러? 미안해. 팝콘 작은 걸로 하나만 주세요. 금방 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세요. 하더라, 이 나쁜 도깨비. 도깨비 친구야, 내가 구해줄게. 와! 다는 못하겠어. 이러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 난 여기가 싫어. 일도 원래 하던 일이 더 좋다고. 제대로 못해서 쫓겨났잖아. 내일 봐. 아니, 정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보리랑 오리를 도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다른 수가 있어야지. 좋은 수가 없을까? 다크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도깨비들을 데려오는지 보자고. 네 말이 맞아. 응? 보리랑 오리가 또 구경을 하려나 봐. 방금 막 왔어. 샤샤가 눈치채기 전에 쫓아버리자. 참 귀찮네. 각오는 하고 나왔겠지? 이번엔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어. 아야야, 아무도 못 본 게 다행이지 뭐. 누가 봤으면 망신이잖아. 다크가 점점 덩치 크고 힘센 도깨비들을 데려오고 있다고. 이러다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리랑 우리만 상대할 때가 좋았는데. 물론이지. 게다가 문제는 보리랑 오리를 계속 돌보게 생겼단 거지. 그런데 말이야, 우린 계속 걔들이 이 세계에 적응하도록 도와줬잖아. 근데 싸움 구경을 하러 오는 걸 보면 아마도 걔들은 돌아가고 싶은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 돕자는 거지. 다크가 받아주겠어? 쫓아냈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받아주고 싶게 만들어 봐야지.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면서. 애니, 처음부터 네 말이 맞았어. 물론이지. 난 옳은 말만 해. 해결책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뭘 어쩐다고? 내 말 잘 들어봐. 애니, 오리랑 보린 아직 안 왔어? 아직이야. 네 계획대로 하려면 빨리 와야 하는데. 우리 계획이지. 그렇긴 한데 일이 잘못되면 네 계획인 거야. 잘 들어봐. 꽤 무서울 거야. 마스크를 써도 저렇게 빨리는 못 돌려. 보리랑 오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낮을 뻔했네. 일어나, 곧 싸움이 시작된다고. 드디어 왔어. 이제 시작해보자고. 공격해라! 어머, 큰일 났네. 저기 봐, 보리랑
우리야! 다크가 우리 뒤에서 치려나 봐! 내가 그랬나? 샤샤! 여길 맡아줘! 우린 보리랑 오리를 상대할게! 어서 뛰자! 어서 가서 놈들을 잡아라! 어, 뒤에서 공격할 세력군! 어디 멋지! 야! 아야, 우리 공격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막아내지? 아, 상관없어. 어쨌든 이건 막아내지 못할 테니까. 뭐야? 내 비장의 발차기를 피하다니! 너희들 동작 한번 진짜 빠르다. 야! 뭐야? 이거 너무 아프잖아.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 자, 좋아. 힘도 세졌네. 운동 좀 했나 본데. 빨리 힘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겠지? 모르겠어. 야오, 얘들이 너무 세. 가자 우리. 이참에 우리 다 같이 오자고. 바로 그거야. 아주 잘했다. 좋았어. 아주 혼쭐을 내줘라. 도저히 더는 야야 못 당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의 운명도 여기서 끝인가 봐. 다크 말 들었지? 효과가 있어. 아주 성공적이야. 우와,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죽겠네. 아야. 자립을 내서 우리들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뭐야, 저 독가비들 때문에 이거 계획대로 안 되겠는데? 그럼 처치해야지. 셋 셀게. 하나, 둘, 셋. 하차! 하차! 샤샤, 피해! 이런 모조리 또 날 쓰러뜨리다니. 다크님,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가자. 다크님 괜찮으세요? 니들 덕분에 나는 괜찮구나. 쟤들이 일을 다 망쳐놨어. 니들은 해고야. 오늘 참으로 잘 싸웠다. 정말 대단했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저도 좀 같이 다시 받아주시지. 별일이더구나. 오늘은 보리랑 우리가 대단했어. 하마터면 너희들이 질 뻔했잖니. 할머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똑똑하게 수련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련을 시작하자꾸나. 밤을 새워 특별 훈련을 하겠다. 어쩜 좋대니. 놈들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몰라. 자, 가자. 누구나 참지 못하는 것이 있죠. 애니는 사탕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요. 하지만 무시무시한 독가비들을 상대하려면 사탕을 줄이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독가비들과의 싸움에서 질 수는 없으니까요. 더욱더 흥미진진한 파워마스크 다음 이야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파워마스크의 정통 후계자 애니랍니다. 나 용이도 마스크 전사라는 거 잊지 마. 미국에 살던 제가 조용한 노래 바위골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전 용이와 함께 독가비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구해야 하거든요. 악당 다크와 부하 독가비들은 해 뜨기 전후에 열리는 차원의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독가비는 다크와 그의 부하 오리, 보리인데요. 오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다크의 명령을 잇는 멍청한 아이죠. 보리는 오리보단 좀 낫지만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파워마스크에 등장하는 악당 다크의 멍청한 부하 두 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을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뭐? 힌트를 달라고? 오리 오리 꽥 꽥 쌀보리 쌀보리 쌀쌀보리 보리 안녕.